그러다 우리 망하겠다. 이렇게도 되는구나. 감동. 반갑습니다. 아유. 뭐 아마존 첫 출시하신다고 해서 예 열심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물량 캐파 2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게끔 활동해 주신 정말 감사한 분들입니다. 저는 에이스라이프의 서영민 수석부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기대 가전 이쪽 업계에서 좀 베테랑들이 모인 신생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비대가 이슈가 됐다. 비대 관련 바이어들이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다가 25,000대, 28,000대, 3만대가 오는 거예요. 야, 이러다 우리 망하겠다. 삼성에 30년 이상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이 직접 파견 나와서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분석을 하니 그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생산도 잘 나가고 구경해 아주 좋죠. 네.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 지연센터의 최승복 위원입니다. 물류 개선, 자동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직접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비 재배치, 라인 재배치, 창고 재배치. 저희들은 삼성 협력업체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에서 저희들을 제대로 도와주실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삼성의 노하우가 축적된 개선하는 툴이 있습니다. 라인 오브 밸런스라는 건데 각자의 공정에 작업 시간에 대한 분석. 포장지를 너무 많이 걸려요. 포장지 배치인 시간만 해도 5.2분가 걸려요. 포장지만. 그리고 전부 다 불안해요. 이야, 이거 관리 정말 잘하시고 계시네요. 아유, 다 덕분입니다. 진짜 아주 기분 좋아요. 여기 올 때마다. 여기 오는데 한 150m 이상 됐잖아요. 맞아요. 쫙 먼 창고에 있어서. 네. 지금은 10m 거리에 자유창고가 확보돼서 정말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은 너무 힘들죠, 이런 작업이. 네. 봐요, 저런 실수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수수료가 자동으로 준비되는 드라이버가 있으니 속도가 한 2배 이상 빨라질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작업하는 네. 시간도 많이 빨라졌죠? 네. 옛날보다 훨씬 빨라졌어요. 아. 과거에는 전원 공급도 안 되고 자동 급수도 안 되고 일일이 호수도 작업자가 직접 꽂고 여기다 전원 공급하고 이동하면서 자동으로 전원 들어오니까 40초가 줄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없을 땐 네. 사람들 이적 작업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아유, 저렇게 저한테 허리 다 나가지고 작업자들 다 퇴사합니다. 지금 이거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직률도 없고 너무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계기에 이런 거 제작할 수 있는 기술도 많이 배우고 자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도 많이 스터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지게차가 바로 들어와서 물건을 빼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정규 시간에 못했던 걸 지금 정규 시간에 다 하고 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올라간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줄 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옛날에 아마존 들어가려고 고민했는데 힘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드디어 아마존으로 날아갑니다. 둘, 셋, 화이팅!
삼성이 왜 최고의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중소기업, 소기업까지도 신경을 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삼성이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죠. 앞으로도 저희 스마트 지원 사업에 참여하신 우리 중소기업에도 가서 이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또 큰 성과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안 돼요. 우리만 잘해주셔야지. 우리도 해주셔야지. 아,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약은 약사에게, 스마트 공장은 삼성 공장에게.